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시각 장애인 분들을 포함해서 한솔님은 시각적인 매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거는 저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보는 게 제가 보는 게 돼요. 야, 뭐 있어? 뭐 어떤 거 있어? 좀 뭐 설명해 줄래? 진짜 표현력이 없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뭐 없어. 그냥 뭐 별거 없어. 아, 그래?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는 게 맞나? 그러면 그림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림은 만져도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본다는 거는 거의 포기. 되게 밝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도 밝았는데? 이것도 되게 밝다. 와, 색이 진짜 다양하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원샷 한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크리에이터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는 유튜브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저의 삶을 영상으로 콘텐츠화해서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장애에 대해서나 뭐 동기부여 하는 강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이 된 지 14년 차가 됐거든요. 18살 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 이유는 갑자기 희귀병이 왔어요. 갑자기 이제 레버 시신경병증이라는 희귀병이 10대 후반에서 뭐 20대 때 많이 발병을 한다는데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제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진단을 받고 두 달 정도 후에 지금의 시력이 됐어요. 진짜 많죠. 시각장애인은 일단 다 거뭇게 보일 거다, 암흑처럼 보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각장애인의 눈 모양은 뭐 다를 거다, 이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다르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사바사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것도 시바시다. 진짜 검은색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빛만 보이는 사람도 있고, 형태가 살짝 보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운전까지 가능한 시각장애인도 있다. 왜냐면 한쪽 눈만 안 보여도 시각장애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각장애인도 시력이 다 다르고 눈의 모양도 다 달라요, 병병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대표적으로 오해와 편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솔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로 보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말로 하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앞에서 질문을 해주시지만 하나도 안 보인다. 그냥 빛만 보여요. 빛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정도로 보여요. 색깔은 잘 모른다. 하지만 파란빛 같은 경우는 파란색인가? 정도로 긴가민가하게 물어본다. 근데 보라색일 때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정확도는 없다. 잘. 그러면 방금 빛이랑 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한솔님은 네. 영상이나 이런 그림, 시각적인 매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거는 저의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야, 뭐 있어? 좀 뭐 설명해 줄래? 그 사람이 보는 게 제가 보는 게 돼요.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이랑 있으면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야, 진짜 디테일하다. 야, 저기 빨강 파랑이 섞여 있고 그게 섞여 있다 보니까, 너는 뭐 호수 속에 나무가 떠올라? 아니면 약간 살짝 평화로운 공간인가? 그냥 저도 그 친구가 설명해 준 것에 따라서 막 상상을 하고 떠올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설명을 잘 안 해준다. 야, 그럼 내가 그냥 만질게. 그냥 만져봐요, 봐. 그래서 차갑네. 차가운 느낌이 드네, 그래도 이 공간에서는. 그래서 친구랑 제 손이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러면 소리가 없는 그림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림은 만져도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을 본다는 거는 거의 포기. 근데 궁금은 한데 뭐 잘 설명해주는 친구를 만나면 땡큐고, 근데 뭐 그게 아니면 그냥 포기해요. 왜냐면 괜히 물어봤다가 어려워 별거 없어 하면 기분 더러우니까. 그래서 그냥 그림은 조금 잘 안 봐요. 그림은 안 봐요 잘. 선생님, 네. 시각장애인분들이 볼 수 있는 그림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시각장애인분들이 보통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손으로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작품을 입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느끼실 수 있게 이제 구조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아, 평면은 사실 보시기가 어려우시니까 맞아요, 입체면은 그래도 만지면서 느낄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근데 순순히 여기 준비하신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
고흐의 작품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걸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한솔님이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제일 그나마 잘 보신다고 해요. 근데 이제 파란색이 대두되는 걸 뽑자면 바로 별이 빛나는 밤. 그래서 이걸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 자체가 회오리 치는 것 같고 되게 입체적으로 하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제가 이 상관관계를 잘 파악을 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 이 소용돌이가 얘네들보다 앞에 있으면 사실 이걸 만지면서 하늘에 있는 소용돌이가 아니라 뭔가 계단 같을 것이다 라고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뒤 상관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마을이 얼마나 더 멀리 있을지, 그렇죠. 얼마나 더 달이 가까이 있을지 같은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사실 입체 만드는 것보다 저는 구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입체 감각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순순히 입체 감각 좋으신가요? 그렇지만 저는 조속가니까 할 수 있다. 오! 순순히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작업이 뭐예요? 우선 이 2D 작업물이지 않습니까? 그 액자에 틀이 될 만한 대지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네. 얘가 있을 것이다 정도만. 오!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 밑그림이 들어가요. 이 위에 이런 애들 잘라서 여분의 아이소핑크로 이런 집들이나 혹은 뭐 나무들을 만들겠죠? 상려자는 작품 위에 칼질을 하지. 어차피 다 덮인다고. 오, 이렇게 뜸을 표시할 수 있네요. 그리고 입체적인 나무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군요. 얘가 맨 앞에 있고 얘가 그 뒤에 있고가 표현이 됐죠. 오, 그러네. 얘가 위에 올라와 있고 얘 안쪽에 들어가 있고. 우레탄 폼입니다. 우레탄 폼? 네. 혹시 공사하거나 그럴 때 단열재로 창문에다가 뭔가 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얘거든요. 많이 보셨죠? 시골집 가면 특히 많이 보이는 이. 그 입체감을 준 다음에 그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디테일한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게 우레탄 폼으로 조져줍니다. 소리도 그렇고 시원하게 쏴지는 것도 그렇고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여러모로? 애매한 자리를 우레탄 폼을 쏴서 부피감을 이렇게 주는 거죠. 내 맘대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특징이네요. 그죠. 작품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 석고붕대. 석고붕대. 부피감을 줬으면 이제 얘네들이 내구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단단하게 하려고 석고붕대로 마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붙이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오! 약간 입체적인 캔버스가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느낌 나나요? 네, 완전 입체적인 캔버스가 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 작업은 뭐예요? 텍스처 작업, 실리콘 작업을 할 거예요. 오, 실리콘으로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가지고. 내가 알던 실리콘이 저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깔끔하네. 이렇게 자르면? 우와, 진짜 청색. 이게 재밌어요. 오! 바로 뿌려요? 바로. 미쳤다. 이렇게. 우와. 지금은 서로 말라야 되니까 약간. 서로 말라야 된다는 게 뭐예요? 그 제가 한솔님의 정보를 몇 가지 알고 있는데 네. 한솔님이 후천적인 시각 장애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색깔에 대한 인지는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파란색이 뭔지 노란색이 뭔지. 이제 눈이 워낙 안 좋으시다 보니까 진한 파란색이랑 조금 덜 진한 파란색 이런 건 구분하기 힘드시단 말이죠. 얘랑 얘랑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런 인접색들은 구분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진한 파란색으로 통일시키고 이런 건 연한 노란색으로 통일시키고 스펙트럼을 딱딱딱딱 끊어놓은 거죠. 오, 연한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도 아닌 청바지색 같은 느낌? 네. 와, 근데 순수님 이거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걸 다 채우는 건가요? 저. 와, 이거 진짜 힘들겠는데요? 네, 이거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주일 뒤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뒤요라고요? 우선 과정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안녕히 가요. 일주일 뒤에 봐요? 잘 가요. 전환금 발달돼 있을 예정입니다. 선생님, 손이 진짜 빠르시네요. 아니, 우와, 아니, 생각보다 더 예뻐요. 순수님께서 저번 주에 이거 다 한땀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한땀이거든요. 그렇게 한결 다 바른 게 보여요. 와, 이게 쌓이고 그 후에 별이 빛나는 밤이 입체적으로 변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말라가지고 만져보셔도 되거든요. 어디요? 여기요? 만져도 돼요? 만져도 돼요. 우와, 엄청 말랑말랑해요. 부드럽다. 이거는 진짜 한솔님께서 손으로 마구 만지셔도 다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칠 일 전혀 없게끔.
제가 알기로는 순순히 중간에 병원 다녀오신 걸로 알거든요. 아니 손이 너무 아프길래 밤에 잘 때마다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갔더니 손에 물이 와가지고 물이 찬 것 같다고. 아 진짜요? 저녁에 물 찼대요. 이거 지금 총질하다가 물 찬 거예요? 개빡셌어요. 와 근데 빡센 만큼 진짜 예뻐요. 아니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볼 수 있어요, 순수님? 우와 진짜 예쁘다. 그림을 입체로 이렇게 다 터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해요, 저. 근데 이제 순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색깔 이렇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상 한솔님께서는 이 색깔 하나하나를 직접적으로 보시기는 힘드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보이게 할 계획이세요?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드님도 같이 하시거든요. 수드님 무슨 작업을 해주실 거냐면 이렇게 만지잖아요. 네. 손끝으로 만지는 것을 이제 어떤 안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노란색을 딱 만지는 순간 그 안경에 노란색이 팍 하고 퍼지는 거죠. 아~ 제 말 노란색 갖다 대고 있으면 안경에 노란색이 나오고 파란색 갖다 대면 파란색이 나오고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순우님, 네? 어떻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순우님께서 요구사항을 전달을 주셨고 네.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컬러 센서, 제일 중요하죠. 컬러 센서가 이제 컬러 값을 읽을 거예요. 손끝으로 세상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손끝에 이 센서가 이렇게 달려서 만지시는 것의 색상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안경 쪽에서 불빛이 나면서 한솔님께 색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와, 네. 빛이 들어왔네요. 네. 파란색이다. 우와! 노란색, 우와! 노란색이면 노란색.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수두님? 주변 시야를 통해서 색을 보실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 이제 그 빛을 분산할 수 있도록 을 이렇게 씌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시야 전체 색이 딱 들어차니까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솔님께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좋겠어요.네, 한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메이커분들하고 함께 한솔님께서 네. 보실 수 있는 그림을 준비해봤거든요. 네. 한솔님께서 또 파란색과 노란색이 잘 보이신다고 하셔서 네. 구호에 혹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네, 그거를 저희가 한솔님께서 정말로 손으로 만지면서 색상도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안경과 손목에 스트랩을 착용한 다음에 볼 수가 있어서 한번 그거 착용 도와드릴게요. 아, 안경도 차고 보는 거예요? 네. 특수 안경인가요? 네, 특수한 저희가 직접 만든 안경입니다. 뭐지? 선글라스 같이 생겨서 되게 멋있게 보입니다. 이것도... 색이 혹시 보이시나요? 뭐 하얀색?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뒤를 살짝 돌아가 주시고 슬슬슬 만져주시면서 색을 가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색을요? 네. 색을 어떻게 알죠? 이거를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면 색이 인식이 돼요. 아. 그래서 손으로 같이 만지면서 네. 색이 변하네요? 노란색 같은데? 맞아요? 네. 이건 약간 어두운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어두운 블루? 맞아요. 저 뭐야? 잠시만 이건 노란 이건 노란색. 네. 이거는 색이 뭐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하얀색 같은 건가? 하얀색보다는 탁한 회색? 맞아 흰색에 가까운 뭔가 같아요. 약간 어두운 흰색 맞아요. 이게 검은색이구나 그러면. 뭔가 제가 색을 보게 된 사람 같냐? 이 그림이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이거 모르겠네. 잠시만요. 어떤 모습이냐? 이건 뭐지? 뿔인가? 서성? 약간 성 같은 느낌인 것 같고요. 되게 여러 겹들이 있어서 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밑부분은 이제 별도 있고 은하수. 여기가 민가 같은 데인가 보다. 밑에서 이제 노란색을 붙이게 되면 네. 민가에 불이 꺼져 있구나. 방금 불. 여기 불. 맞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드셨어요? 신기하다. 그냥 밝고 어둡고가 눈앞에서 되니까 꼭 제가 보는 사람이 된 거 같냐? 되게 이 작품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명작 같아요. 이게 나무예요?
좀 나무가 여기 되게 길게 있고 그쪽으로는 폭포. 이게 폭포예요? 네, 거긴 폭포고 그 위쪽은 이제 다 밤 하늘. 거기는 이제 달이었습니다. 방금 지나간 곳. 아 여기 달. 네, 노란색. 네. 이거 그쪽이요. 제가 달을 찾아볼게요. 오른쪽. 이거죠? 네, 맞습니다. 색이 진짜 많은 것 같다. 약간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 살짝 난해할 수도 있겠네요. 약간 추상적인 건가? 네, 원래 추상적인 그림이어가지고 네. 그 그림의 화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조로.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면서도 되게 추상적이면서 이 사람 되게 개성 있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소용돌이 속에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눈앞에서 지금 막 되게 바뀐단 말이에요. 수풀도 있고 민가도 있고 진짜 다양하다. 아, 소감을 듣기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흐도, 고흐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돼? 선배님? 고흐 작가님도 이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서서히 시력을 잃으셨어요. 근데 한솔님과 네. 비슷하게 이제 네.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제일 잘 보게 되시다가 노란색만 보시게 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림들도 서서히 이제 노란빛이 훨씬 더 많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솔님이 잘 보시는 그런 색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색을 한번 잡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캐치해주셔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의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의공학적으로 남들에게 도움이 됐던 일이 거의 없는데 와, 오늘 너무 보람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만들면서 계속 아 이거를 잘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가 느끼는 범위랑 한솔님이 느끼는 범위가 조금 다를 것이다. 우려점이 있었지만 나보다 훨씬 잘 느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너무 든든해요. 설명이 곁들여지니까 제가 인터뷰 때도 말했지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제 상상력과 이 기계가 삼박자가 다 맞춰진 게 아닌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가장 제대로 그래도 느낀 작품이 아닌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정성이 느껴져서 진짜 오 씨.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 작품 같이 콜라보하면서 만들어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희용님께서 이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을 마인크래프트로 직접 만드셨는데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빅바!